안녕하세요. 초보입니다. 초보 포도나무 심은 지가 5년 차인데요. 지금 포도가 요 자리에서 꼭 요렇게, 요렇게만 두 번째 기회 열립니다. 그리고요, 이렇게 하나도 안 열리고, 제가 이렇게 줄을 임시로 이렇게 연결해 줬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었습니다.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. 이제 나무가 어디까지 가는 건지 그냥 이대로 쭉 나간다면 저 밖끝까지 가나요? 얼어가지고 하나는 다 묻으려면 흙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